이번에는 네. 개돼지. 말이 좀 이상하다. 개돼지. 개돼지 대니까 좀 이상하신데요. 개띠부터 할게요. 개띠요. 개띠는 네. 올해 괜찮아요. 올해는 개띠도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 들어와 있는데 개띠들이 뭐랄까 이는 사업적으로 머리가 잔머리가 참 잘 돌아가서 개띠 된 분들이 머리들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와서 잘 풀립니다. 자꾸 개돼지 생각. 내가 이거 너무 웃기고 싶겠네. 그러니까 웃기네. 그러니까 개띠랑 맞는 띠는 뭐가 있어요, 선생님? 개띠하고 맞는 띠는 양띠, 말띠. 웃겨 죽겠네. 예, 말씀하세요. 아, 이거 범띠요. 아, 진짜. 정우님이 개돼지라니까 좀 웃겨 죽겠어요. 어. 아니 개띠랑 맞는 띠가 뭐 있어요? 다시 제대로 이제 웃음 끝나고 네. 말띠, 범띠, 네. 고사님 맞습니다. 아 미치겠다. 자꾸 일단은 아예 그다음에 돼지. 돼지띠는 어때요? 돼지띠는 올해 좀 안 좋아요. 돼지띠는 건강 쪽으로 많이 몸이 안 좋거든요. 건강으로 많이 안 좋으니까 머리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허리, 다리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돼지띠들은. 몸으로 많이 칩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도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이제 사업이 조금씩 올해부터 몸이 안 좋은 대신 사업은 조금씩 되는데요. 많이 안 벌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 돼지띠들 올해 머리 쪽으로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아서 머리 풍 쪽으로 많이 옵니다. 풍.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까지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돼지띠는 뭐 잘 맞는 띠가 어떤 거예요? 돼지띠요? 돼지띠는 쉽게 얘기면 뭐 맞는 띠라고 한 거는 대개 보면 이 진짜 토끼띠, 양띠 부분들 그런 분들이 괜찮아요. 이제 쉽게 얘기면 말 그대로 돼지띠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치가 크신 분들, 양띠, 응? 개띠 그것도 괜찮죠. 돼지돼지는요? 안 좋아해? 돼지돼지는 괜찮아요. 돼지돼지는 괜찮죠. 근데 왜 나는 안 좋아요? 그 사람 따로 저기 하겠죠? 그러니까 토끼띠도 괜찮네. 토끼띠도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용욱님은 한승질 하시잖아요. 두 분이 서로 이제 기싸움 하시는 거고. 돼지돼지는 안 좋은 것 같아.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